따자하오, 안녕하세요. 저는 관이쭈입니다. 네, 오늘은 시간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 내일 나는 뭐 아침 비행기로 어디를 갈 거야? 지금은 몇 시예요? 아침 인사, 점심 인사, 저녁 인사 등 여러 가지 표현들이 많죠? 지금부터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실례지만 지금 몇 시예요? 칭원, 현재 지디엔? 칭원, 현재 지디엔? 칭원이 실례합니다. 뭐 영어로는 뭐 excuse me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리고 현재 지금 지디엔 지디엔 몇 시 지가 몇 시죠? 그리고 디엔 시 몇 시입니까? 실례지만 지금 몇 시예요? 이런 표현이에요. 근데 여기서 왜 의문문인데 말을 안 붙였냐? 문장에 이런 의문 대명사가 있으면 마지막에 말을 안 붙이셔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현재 지디엔 뭐 이런 식으로 쓰면 됩니다. 그럼 대답을 해야죠. 지금은 6시 50분입니다. 现在是6点50分.现在是6点50分. 네, 지금은 6시 50분입니다. 现在, 지금, 是,이다. 6点, 6시 50분, 50분입니다. 네, 그럼 비슷한 표현으로 지금 6시 50분이면 거의 7시 됐죠. 곧 7시입니다. 이런 표현은 어떻게 할까요? 快到七点了,곧到 도착한다. 七点了, 7시에 도착한다. 곧 7시다. 快到七点了,곧 8시다. 快到八点了,곧 9시다. 快到九点了. 이런 식으로. 네, 그러면 곧 뭐뭐뭐뭐 한다. 네, 곧 도착한다. 이런 거는 快到了. 너 어디야? 现在你在哪儿? 나 곧 도착해. 뭐 快到了. 이런 식으로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7시가 조금 지났어요. 이런 표현은 어떻게 할까요? 7点过一点了. 7시 过一点. 过가 지나다. 一点이 조금. 了. 어기조사. 그래서 7点过一点了. 7시가 조금 지났어요. 그러면 8시가 조금 지났어요는 8点过一点了. 이런 식으로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언제 올 거예요? 당신 언제 오시나요? 你什么时候来? 你什么时候来? 네, 당신 언제 오나요? 你, 당신은 什么时候? 언제? 来, 오나요? 你什么时候来? 당신 언제 오나요? 네, 이거 什么时候? 이거를 엄청 많이 씁니다. 네, 언제 뭐뭐 하냐, 언제 뭐 할 거냐, 뭐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모아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뭐 7시에 오라고 했어요. 뭐 근데 시간이 너무 일러, 이른 것 같아요. 그럼 제가 이렇게 말하죠. 시간 타이자오라. 일찍이 너무 이른 것 같아요. 그러면 시간이 너무 늦었어요. 늦어요. 그러면 시간 타이완러. 시간 타이완러.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타이 什么什么러. 타이 뭐뭐러. 이거 아시죠? 너무 뭐뭐뭐뭐 하다. 네, 타이자오러. 타이완러. 타이어러. 타이바오러. 일반적으로 타이바오러는 잘 안 하고 청스러. 배불러 죽겠다. 이런 표현을 많이 써요. 그래서 많이 한국 사람들이 가서 뭐 타이바오러. 뭐 이게 틀린 건 아닌데 이런 건 잘 안 쓰고요. 청스러. 배불러 죽겠다.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자, 그러면 아침 인사, 점심 인사, 저녁 인사. 그리고 잘 자요. 이런 표현은 어떻게 쓸까요? 아침 인사는 早上好. 早上好. 아이고, 목소리가 早上好. 이렇게 안녕하세요 아침 인사. 그리고 점심은 중午好. 중午好. 네, 점심 안녕하세요. 그리고 저녁은 晚上好. 晚上好. 네, 그리고 잘 자요. 晚安. 晚安. 네, 성시경 형이 막 그러잖아요. 잘 자요. 와안. 느끼하게. 근데 중국에서는 좀 약간 느끼하게는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자, 중국에도 뭐 새벽이 있고 이른 아침이 있고 아침이 있겠죠. 점심 저녁은 뭐 중우, 완상 뭐 이런 식으로 점심 저녁 하면 되고요. 아침. 근데 나는 아침을 좀 더 상세하게 표현을 하고 싶어. 예를 들어서 나는 새벽. 새벽이라는 표현을 하고 싶어. 그러면 링첸. 링첸. 이런 식으로 새벽이라는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나는 뭐 우리는 새벽까지 술을 마셨어. 우리나라 사람들 많이 그렇잖아요. 새벽 3시, 4시 막 이렇게 술 마시잖아요. 외국 사람들이 되게 신기해요. 그러면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좀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습관돼 있다고 그래야 되나? 약간 적응이 돼 있죠, 이런 생활이. 근데 외국 사람들한테는 적응이 안 돼서 뭐한 달에 한 번만 이래도 힘들어, 타이레이너 막 이런 식으로 막 많이 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는 새벽 3시까지 술을 마셨어. 우리는 喝酒 술을 마셨다. 到 언제까지? 凌晨3点 새벽 3시까지. 我们喝酒到凌晨3点. 네, 이렇게 새벽 3시까지 술을 마셨다. 근데 아침, 이른 아침은 뭐라고 할까요? 이른 아침. 근데 이게 제가 이렇게 말했다고 정확한 시간이 뭐돼 있는 건 아니에요. 뭐몇 시부터 몇시 무조건 이때는 이걸 써야 된다, 이거는 아닌데, 그래도 대략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약간 이른 아침은 早晨,早,早가 아침이잖아요. 晨, 방금 凌晨 할때그 晨이에요. 早晨, 네, 이른 아침. 약간 약간 뭔가 밥 먹는 시간보다 약간 이른 아침, 그 정도로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나는 내일 아침 일찍 공항에 가. 我明天早晨去机场。이렇게 약간 이른 아침 이런 표현할 땐 早晨 이걸 좀 많이 쓰는 편이고요. 그러면 그냥 아침, 보통 일반적인 아침, 뭐 아침 식사, 뭐 아침 학교 가다. 나는 아침 8시에 수업을 해. 我早上8点开始上课。아침 8点 8시 开始 시작한다, 上课 수업을 한다. 我早上8点开始上课. 당신은 몇 시부터 수업을 하세요? 我早上8点开始上课.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시간이 다 됐어요. 도착하다, 点, 시간이 도착하다, 到点了. 네, 시간이 도착했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된 거예요. 到点了,结束了,到点了. 네, 이런 식으로 시간이 됐어요. 到点了. 이거 点은 여러 군데 많이 씁니다. 点, 이건 뭐 요리를 주문하다, 点菜, 이거는 시간이 아니죠? 点菜, 요리를 주문하다, 点菜. 또뭐 있나요? 一点, 조금, 一点, 조금. 이런 식으로 표현이 있어요. 여러 가지 표현이 있는데 여러 가지 뜻도 있고요. 이거는 나중에 모아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수업을 여기까지 하겠고요. 네, 시간표는 다음에도 연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감사합니다. 谢谢，拜拜。